네,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. 먼저 서울 살펴보죠. 투표율 5.6%입니다.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투표율이 조금 낮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의 투표율은 사전투표율이 반영되지 않은 본투표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다음 보여주시죠. 다음은 경기입니다. 경기 역시 6% 현재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고요. 지난 4년 전 7회 지방선거 때보다 다소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인천입니다. 인천 5.6% 투표율 보여주고 있습니다. 투표자는 14만 명 정도 되는데 현재 6.9%를 보였던 지난 7회 지방선거 때보다 동시간대 투표율은 조금 낮습니다. 다음은 부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부산 5.7%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조금 낮게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우선 5.7%였습니다. 다음은 경남입니다. 경남 6.6%. 7회 지방선거 때보다 2%포인트 정도 동시간대 투표율로서는 낮게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. 다음 울산입니다. 울산 6.2%. 2018년 7.4%였는데 이번에는 6.2%였습니다. 대구로 넘어가겠습니다. 대구 지역은 5.8%. 사전 투표율도 여기는 가장 낮았는데 본 투표도 아직 9시 기준으로는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. 5.8%입니다. 경부로 갑니다. 경북의 투표율은 6.7%, 8.8%를 보였던 7회 지방선거 때보다 낮습니다.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시작은 좀 낮은 것 같습니다. 다음 넘어가겠습니다. 광주입니다. 광주 3.4%. 광주도 이례적으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는데 아직 본투표도 지난 7회 선거 때보다 2배 정도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. 투표율이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군요. 광주 봤습니다. 전남으로 갑니다. 전남의 상황은 어떨까요? 전남은 6.4%. 역시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 유권자 158만 명 중에서 10만 명 정도가 현재 투표를 했습니다. 6.4% 전남 확인했습니다. 전북입니다. 전북의 상황은 어떨까요? 5.8%. 15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10만 명이 못 미치는 7만 8천 명이 현재 투표를 했고요.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3%포인트 정도 저조한 5.2%의 투표율을 현재 9시 기준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전으로 넘어갑니다. 대전 충청권 대전의 투표율은 6.5%입니다. 7만 9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고요. 지방선거 때 2018년 때보다도 1.4%포인트 낮은 상황입니다. 충남입니다. 충청남도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죠. 6.9%의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방선거 때 9%, 2018년도에는 9%였는데 여기도 한 2.1%포인트 낮은 수치로 9시를 통과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로 가겠습니다. 충청북도의 상황은 6.9% 투표했습니다. 94,227명이 현재 투표를 완료했고요. 2018년 지방선거 때보다는 많이 낮습니다. 8.5%, 6.9%의 투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세종시로 가겠습니다. 세종의 투표율은 5%입니다. 지방선거 때보다 0.8%포인트 낮은 5%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본투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강원도입니다. 강원도는 7.7%. 다른 지역보다 투표율이 9시 기준으로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3%포인트가량 낮은 상황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주 가겠습니다. 제주의 상황은 어떨까요? 7.1%군요. 지방선거 때 4년 전보다 4%포인트 저조한 상황입니다. 전국 투표율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전국 투표율 현재 9시 기준 6% 보이고 있습니다. 전체 유권자 4,400만 명 중에서 260만 명이 현재 투표를 완료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율 20.6%는 반영되지 않은 본투표율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사전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집계가 돼서 합계가 나가게 될 겁니다.